이 사람이 역을 알게 되네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 조직의 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의 달인. 예. 근데 조직에다가 와. 아이를 R로 하나 바꾸면 또 제작의 달인. 달인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제작의 달인. 네. 예. 이명박 정부 당시 때 디도스 공격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죠. 그거를 기억합니다. 만들어내고 기획한 사람이라고 이야,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 디도스를 알아야 네. 그 공작을 펼칠 거 아니에요. 흔히들 네. 이용수 씨를 회장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조직의 달인답게 각종 조직을 만들어서 회장 직함을 제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용수라는 사람이 속칭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준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어요. 거기에 회장이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과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는 첩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자, 그래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네. 바로 이 사람, 네. 이용수가 네.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임성군 구명 로비를 예. 했던 가장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수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용수라는 사람이? 네. 오. 실제 국회 해병대 전후회 모임에 참석하는 멤버 중에 한 명이고 가장 로비를 많이 했다. 얘기는 오늘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처음 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네. 과거에 윤석열 대선 캠프의 조직지원본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신천지를 관리했습니다. 이종호라고 들어보셨죠? 재해병, 네, 네. 재해병 사망사고 네.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등의 외압 사건에 불거진 사람이죠. 바로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게 김건희 주가 조작 2차 예. 주포. 네. 2차 아, 주포. 놀라운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이 야. 말이죠. 저 예. 지난번에 마약 반입 사건 74kg짜리 역대 두 번째 큰 예. 마약 조직을 영등포 경찰서가 일망 타진했잖아요. 네. 예. 그때 그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예. 그 저 수사 좀 하지 말라고 예.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조병로. 조병로. 네. 조병로를 내가 묵화 두 개 달아주겠다고 예. 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예. 뭐 양파 껍질처럼 모든 곳에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 그 VIP 동원해서 임성근이를 별 네 개 달아주겠다고 했는데 네. 그 예. VIP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김건희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습니다. 아, 예. 네. 예. 자, 공익제보자 김유현 변호사와 함께 멋진 해병이라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었던 사람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네. 두 번째 주포였던 사람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자유롭게 네. 활보하고 있어요. 자,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공범 의혹으로 지난 2021년에 압수수색 당시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서 네.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야기할 썰은 그 단톡방에서 이종호가 김기현 변호사에게 전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은 윤석열 김건희는 우리가 결혼시켜줬어 라는 어? 말을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우리가 결혼시켜줬다 네네.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네. 이종호가 말한 우리란 과연 누구일까? 오. 기존에는 그 삼부토건 조 회장이 뭐 그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라고 얘기하면 뭐 그래서 사실은 그 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 설이 있었어요. 스님이 연결해줬다. 그래서 아, 예. 그 조 회장을 예. 빗대서 호텔 이름이 라마다 르네상 스님이 네. 아닌가 뭐 이런 네. 얘기 있었는데 제가 김건희 쪽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네, 지금 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저는 네. 수사기관 나가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진술 거부를 했는데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검찰의 모든 그 공소를 예.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대검찰청에다가 결혼식 결혼을 언제 신청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그 네. 이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컴퓨터로 이제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고 그럴 텐데 네. 그냥 결혼식 날짜별로만 리스트가 있고 언제 신청했는지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종이로 쓰는 것도 기록이 다 남을 텐데 네. 그래서 없다. 기록이 없대요? 기록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아, 이 새끼들 뭔가를 숨기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자,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관련해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한테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치.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조국을 겨냥해서. 네. 예. 그리고 윤석열은 내가 론스타를 해봐서 잘 아는데 사모펀드에 대해서 조국이가 아주 나쁜 놈이야 라는 발언을 그렇죠. 했다고 합니다. 예. 자신이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장관이 돼도 날아갈 사안이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해 거친 말을 내뱉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에 관련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을 한 건데요. 네. 하지만 결과는 없어. 정겸신 교수와 조국 전 장관 모두 사모펀드 코링크 피해였죠. 관련돼서 다 무죄를 받았고요. 네.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는 단초가 됐기도 했었습니다. 네. 윤석열은 오랫동안 주가 조작, 무자본 M&A, 사모펀드 등을 수사해온 특수통 출신 검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수들을 만나봤을까. 네. 그들로부터 그들의 범법 행위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거나 알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만약 우리가 검찰이 봐준다면 예. 더 나아가서 함께 일을 도모한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요. 썰이니까. 예. 그렇죠. 법망을 빠져나가는 네. 방법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네. 말이 있습니다. 예. 수백억 때의 범죄를 저지른 금융 범죄자가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징역 30년, 반띵하면 징역 15년, 네. 골고루 나눠주면 예. 징역 1, 2년, 다 주면 집행유예나 무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백앤니 송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백앤머리 송사? 백앤머리 송사, 백앤니 송사. 이게 아, 처음 듣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예. 잠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속살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 들어준다. 예, 다 들어준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려지는 게 백앤머리 송사라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침대 백앤머리에서 부인인 김건희에게 내가 말이야 이런 이런 수사를 했는데 아 이런 놈들이 이렇게 해먹더라고. 이거 우리가 봐주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해먹겠더라고. 여보 그거 우리가 이렇게 엑스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 전날이 네. 되도록 같이 침대에서 자는군요. 자. 제가 자는 걸 옆에 가서 보질 못해서. 아, 그거는 어떻게 아셔? 우리 그거는 제가 대표님은. 잘 압니다. 네. 네. 왜냐면은 이 방송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윤석열이가 김건희와 사는 이유 중에 예. 유일한 이유가 그거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가 뭔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네. 예. 지난 월요보도를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예. 백연문이 송사라고 이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에다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상상 초월이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도 했겠지. 네, 말을 해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네. 김건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최재원 목사한테 말을 하겠냐고요. 윤석열 씨가 백앤머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 굉장히 알겠죠. 중요한 매트인데. 예. 엄청나게 예. 중요한 매트예요. 예. 자, 그러면 윤석열은 문제긴 하네. 자신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에게 이야기했다 1번, 안 했다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네. 네, 올려주세요. 했다고 생각하면 1번, 안 했다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시면 예, 됩니다. 1번 또는 2번 아니면은 네, 네. 만 원 또는 2만 원 슈퍼챗.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당연히 했겠죠. 네.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멘트 같은데요. 네. 자,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자신이 수사했던 사람들 네. 이런 방법으로 했더라라고 소개할 수 가능성도 썰이니까 네.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래서 김건희가 최재원 목사와 나눈 카톡에서 이런 말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걸리고 예. 우리가 수사기관이 봐주면 된다. 정말 최고 선수들과 인맥을 형성해서 걸리면 수사무마 혹은 축소한다라면은 네. 그렇게 만들어진 선수들과 검사들 그리고 그 주변인들 이들을 통칭해서 우리 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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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내일 체크하고 이종호의 카카오톡 내용 중에서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발언을 했던 시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 5월 14일 날 이때 이렇게 발언을 해요. 이걸 가지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3부가 골프 3부라는 얘기를 했던데 이종호가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 시간을 정한다면 이거는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근데 이 위에 것만 보면 네. 이 골프 3부일 수가 없는 게 네. 3부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저녁부터 하는 골프잖아요. 예. 그죠? 네. 골프 보면 2시에 1차 운동 아니 근데 어차피 2시에 시작하면 3부는 아니지 기본적으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네. 해병대 골프장은 3부가 네. 없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실제로. 네, 네. 이 내용만 보더라도 3부하고 네.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 여자친구 유상범인가 여기까지 네. 하여튼 3부로 네. 그 골프 3부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거죠. 예. 자, 이 발언에 따라서 시기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
2023년 5월 16일 날 올레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날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렇죠. 이틀 뒤부터 삼부토건 주식이 막 지속히 시작을 하더니만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까지 주가가 무려 4배 이상 치솟습니다. 지금은 몇백 원대인데 어우 최고점이 5,010원. 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틀 뒤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막 지속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5,010원까지 찍었던 거예요. 예. 그때 뭐 삼부토건이 재건 사업을 뭐 맡을 것이다. 이거는 뭐 정부 발표라든지 뭐 뉘앙스도 나온 바가 없는데 이렇게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물밑에 누가 이제 뭐 말을 흘렸을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저 사업의 최고 혜택은 삼부한테 그렇죠? 갈 거다. 네. 정부가 뭘 할지를 사전에 미리 알고 주식을 사두기만 하면 차액이 저절로 수익이 굴러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 사이에서 이미 정보가 돌았던 거야. 네. 삼부토건으로. 네. 이정원은 김기현 변호사 공익제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삼부토건이 그 원일이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저기 땡땡이 조원일입니다. 이 녹취에 등장하는 원일, 저 조원일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열린공감TV에서 오랫동안 취재 보도했던 전 삼부토건 회장이었던 조성욱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네, 네. 조원일, 그게 그 사람이 누구냐? 조원일은 삼부토건 조성욱 전 회장의 아들로서 코디엠이라는 회사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이 코디엠이 반도체 만들던 삼성에 납품하던 회사하고 화장품 회사하고 이렇게 합병시킨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 조성욱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만진 사람이고 주가 조작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업 사냥꾼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조원일은 라이민 펀드 혹시 아시죠? 네네.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자금을 받아가지고 유용한 혐의로 이른바 라임 회장단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옵티머스 돈 세탁을 해서 허님마을 사업의 삼부토건 직원들을 개발 조합원 등으로 위장시킨 또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에 다 관여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옵티머스 돈 세탁 자금 중에 일부가 상상인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허님마을 도시개발 사업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조원일은 또 다른 무자본 M&A 및 주가조작 선수 이인광. 이인광이라는 사람과 함께 S모라는 회사를 무자본 인수해서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아직 프랑스에 있잖아요. 만든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인광은 프랑스에서 잡혔어요. 그것도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함께 협동을 해서 잡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한국으로 소환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정권 검찰이 지금 정권 검찰인데. 그래서 이인광이가 프랑스 정부에 보석금을 거액을 내요.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나왔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아직도 그냥 잘 있어요. 감옥 밖에서. 아니 자기 자택에서. 자택에서. 자택연금 상태예요. 그냥. 네네. 그러면 빨리 데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소환 안 해요. 대한민국 검찰은 안 데꼬고 있습니다.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네. 자, 어쨌든 이 이인광과 함께 저 조원일이가 라임펀드 사기 사건을 터뜨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일로 조원일은 결국 제주도에 도망가 있다가 잡혀가지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려 20년 선고를 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네네. 아이고. 이 당시에 조원일이가 검찰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1도 2부 3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도 1지는 내가 들어봤는데 1도. 1도 1 도망가라. 도망가라. 예예. 예. 2 부인해라. 3 백서라. 백서라. 아. 네, 네. 1도 2부 3백. 아. 이게 검사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네. 지난 2022년 3월 말에 경찰에 체포돼서 구속됐고 재판을 받아서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그러면 이종호가 말한 우리의 실체를 알려면은 삼부토건이 조남호 회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 체제에서 지금의 일기까지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제가 되도록이면 아주 쉽게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제가 열린공감TV를 2020년 처음 만들자마자 취재했던 아이템이 바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너무도 광범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의혹들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 옵티머스를 제가 막 추적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그냥 고구마 죽이처럼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돈을 투자했던 옵티머스에 돈을 투자했던 전파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옵티머스가 수상하다고 검찰에다가 2018년 10월에 수사 의뢰를 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윤석열이가
수사를 안 해요. 수사를 안 해요? 그리고 2019년 5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줍니다. 중앙지검에서. 네. 예, 예.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무혐의 처리되기 직전에 예. 이 옵티머스 측의 변호사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바로 이규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이규철 그 트렌치코트 입고 네, 저기 네. 박영수 예. 특검에서 매일 불평했던. 네. 이 사람이 박영수 특검의 특검보로 네,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윤석열과 아. 함께 친분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대륙아주의 변호사였는데 네. 이때 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 무혐의 처분되기 며칠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고 옵니다. 그때 저희 열린검찰에 출전했을 때 강아지 얘기만 하고 나왔다. 자기도 그렇죠.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네네. 강아지 얘기만 하고 예. 나왔다라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 만나가지고? 네네. 예. 결국 이 당시에 윤석열은 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주는 바람에 옵티머스 사기는 더 활기를 쳤었고 피해자는 급증했던 겁니다. 이규철은 윤석열과 함께 박영수 특검의 특검부로 근무했던 인물이고요. 아, 당시 이규철 변호사가 옵티머스 쪽의 각종 송사에 변호사로서 깊숙이 개입을 했던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취재도 중에 또 한 명의 이름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예. 바로 이계연이라는 이계연. 아, 왜 저 그 이계연 대표 나균이 형 동생이잖아요. 네. 예. 이 사람은 금융인이에요. 오랫동안 금융업계에서 종사를 예. 했던 사람이거든요. 건설사 네. 전혀 관계가 없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토건회사 대표로 영입이 된 거예요. 네. 네. 그가 영입될 당시에 삼부토건의 지배구조가 바뀐 상태였거든요. 옵티머스 취재 중에 뜬금없이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고 이계현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낙연 대표는 예. 차기 대권주자로서 가장 앞서가는 네.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네. 그래서 혹시 그 이 아무래도 형님 백 좀 있는 때도 동생을 좀 말이 좀 많지 않았습니다. 네. 영입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추정을 제가 그때 해봤는데 옵티머스를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했었는데 네.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기원이 나오고 삼부토건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보자들의 말을 듣고 한 명 한 명 아름아름 알아서 당시 이낙연 캠프를 관리하고 있었던 이낙연의 실장 중에 한 명이었던 이경호 씨를 제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경호 씨. 네. 부실장. 약속을 예. 하기 전날 네. 그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 저녁먹으러 예. 나간다고 해놓고. 자, 옵티머스 자금이 세탁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취재를 했었던 와중이었거든요. 네. 많은 옵티머스 자금을 세탁했던 사람이 바로 그 조원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원일이가 그 당시 옵티머스 자금을 세탁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내곡동 허님마을 도시재개발 사업에 사용을 한 겁니다. 재개발을 위해서 무려 257명이나 되는 조합원 중에서 113명을 삼부토건 임직원들로 채운 거예요. 관계사 계열사 직원들로 다 네. 채워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세탁을 했었고 상상인 저축은행을 통해 갖고 허님마을 도시개발에 나머지 조합원들을 매수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무려 그쪽으로 흘러들어간 옵티머스 자금만 해도 4천억이나 넘었었습니다. 삼부토건 위장계열사로 지목되는 신원종합 개발은 1조 6천억 원의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자산 운용의 펀드 자금을 자기 펀드로 옮기는 그런 자전거래 세력인 주가조작단 루트원 투자조합 루트원이 네. 조원일 씨가 실제 자기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조원일은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와 화장품 회사 등을 M&A로 무자본 인수를 해서 코디엠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네. 조원일이가 코디엠을 통해서 두 가지 경로로 이제 삼부토건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삼부토건의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국내 건설업 면허 1호를 보유한 삼부토건은 한때 도급순위 3위에 올랐던 건설사입니다. 그렇지. 이때는 조남욱 회장이 운영할 때였어요. 예. 조남욱은 서울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충남부여 출신입니다. 네. 한때 민정당 국회의원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조남욱이요? 1988년대 13대. 아, 그래요? 네. 조남욱은 서울 법대 충청 출신 판검사들을 관리를 했던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윤석열, 양재택도 관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역할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계속. 저희 열린과함 TV가 발견했던 조남욱 씨의 다이어리에 윤석열에게 15년 동안이나 명절 선물을 보냈었는데 저기 최 회장이 바로 최은수 씨고요. 윤검이 윤석열 검찰을 검사. 예, 검사를 말합니다. 이거 보니까 아웃코스 강남 300cc 무슨 골프 약속을 잡은 거예요. 공식이. 네. 예. 자, 윤석열은 조남욱을 알게 된 게 단순히 학교가 같아서 네네. 서울법대 출신에서 알게 된 걸까요? 그렇게는 곤란하잖아요. 너무 까맣죠. 네. 본인은 그때 그냥 가끔 선물을 보내주는 정도지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자, 비하인드 스토리 좀 말씀드릴게요. 예. 조남욱은 역술인
관상가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 실제 사업의 대조사에 관상가들을 썼어요. 그런 예. 기업인들 많잖아요. 예. 예. 유명한 역수인 중에서 한 명이 신무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무정스님으로 통하는 심희리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을 알게 돼서 그를 가까이 둡니다. 신무정은 실제로 조남옥 회사 사람들을 면접할 때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람이 강원도 강릉에서 역술인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강릉에 윤석열의 외가가 있습니다. 아, 윤석열은 사법고시에 네. 납방될 때마다 네. 외가를 찾았고요. 어허. 외할머니는 용한 역술인을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애가 자꾸 떨어져요. 시험에 예, 예. 좀 관상 좀 봐줘요. 했겠죠. 예.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신무정입니다. 신무정과 윤석열은 그렇게 인연이 된 거고 그때 신무정은 윤석열에게 한 명의 잘 아는 강원도에 사업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줘요. 황 사장. 강원도에서. 맞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예. 네. 바로 황하영 동부산업 대표입니다. 신무정은 한때 황하영 동부산업의 등기이사로 네.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신무정, 황하영, 윤석열은 그렇게 깐부가 된 겁니다. 황 사장 아들이 네. 대선 때 네. 네. 윤석열 네. 이거. 드라이버 아. 네. 역할했고 수행비서 뭐 이런 걸 네. 네. 그 이전에 우리 저 양정철 형님 네. 예 이거 하셨고 네. 황 사장 아들이 모르셨어요? 모르셨구나. 예. 예. 왜 윤석열과 양정철은 서로 친분이 있었을까? 네. 저기 비서실장으로 거론이 됐었을까? 네. 예. 자 조남욱은 삼부토건 전기공사를 맡은 동부산업의 황하영을 만나러 또는 머리를 식힐 겸 자주 강원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강원도를 갈 때요. 꼭 들렸던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산길을 쭉 따라갔었거든요. 그 광화문도 고송 설악산 정상 부근에 미시령 휴게소가 있어요. 미시령이 아주 끝내준다. 예. 그 미시령 휴게소를 네. 당시에 운영했던 사람이 바로 최은순 김주식입니다. 네. 당시 조남욱 회장은 조은행과 거래를 가장 많이 했는데 주거래은행이었다고 해요. 당시 조은행장이 유성복 조은행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최은순과 먼저 깐부가 됩니다. 아, 그래서 예. 유성복의 소개로 조남욱을 소개를 해줬어요. 아, 예. 그러니까 조남욱은 미시령 휴게소에 가서 대표가 최은순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다고 예. 해요. 조남욱이라는 회장은 그런 인연을 약간 무속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런 인연을 되게 중요시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은순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조남욱, 황하영, 신무정 등을 알게 되고 같은 골프 멤버가 됐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경기대학교 시절에 예. 조남욱이 운영하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친구들과 자주 들락거렸거든요. 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김명신이라고요. 지금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네. 어디 봤어? 얼굴이 네. 좀 다른데요? 완전히 다르지? 예. 근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대학을 잘 다니지 않고 친구들과 네. 함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가서 자주 좀 있었나 봐요. 바로 예. 그게 줄리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계좌 씨들하고 같이 이제 네. 예. 차도 마시고 뭐 예. 그랬던 네. 걸로. 그러던 와중에 조남욱 회장의 눈에 띄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김건희의 모친이 최은순이라는 사실을 알고 네. 어이구 이런 인연이 다 있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은 1996년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예. 강원도 강릉지청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최은순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조남욱, 황하영, 신무정, 윤석열 등을 만날 때마다 붙임성이 좋은 자신의 딸 김명신을 대동한 거예요. 이분은 또 누구십니까? 김명신 씨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앞에 분하고 완전히 다른 분으로 보이는데. 예. 이때부터 김명신은 윤석열에게 오빠라고 불렀던 거지요. 오빠? 네. 김건희가 말한 오래전부터 아는 오빠로 지내다가 라는 예. 말도 많기는 합니다. 네. 그러므로 김건희와 윤석열이 주장하는 아는 스님 신무정이 소개했다는 말도 맞고 네. 최은순이 검찰 조서에다가 남긴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알게 됐다는 말도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예. 아, 이제서야 이제 전체가 네. 좋나. 예. 저도. 자 그렇게 이제 세월은 흘렀습니다. 네. 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은 자식들의 경영권 다툼으로 골머리를 앓았어요. 아~ 두 아들이 있어요. 그 장자는 죽고 예, 두 아들이 네. 서로 경영권 다툼을 벌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서로 부정한 방법으로 부실 경영을 일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우선 2003년도에 서초동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를 삼부토건이 사들였는데 네. 고급주택단지로 개발을 추진하다가 이 과정에서 임직원 네. 10명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합니다. 아이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고 게다가 당시 카자흐스탄 오피스 개발 사업에 삼부토건이 참여를 하면서 거액
거액의 PF 대출을 에헤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 이걸 또 자금들을 빼돌려요. 아하, 아들들이. 예. 그러다가 또 리베이트를 받고 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이 몇 차례 봐주기도 해요. 실제로. 아. 네. 실제 조남복 회장이 윤석열한테 가서 봐달라고 해. 이런 예. 말도 했었거든요. 네. 이때 윤석열에게 형이라고 불렀던 조남옥의 차남 조시현 사장은 그런데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삼부토건 조남옥 회장은 2015년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호텔 매각에도 실패를 해서 2015년 9월부터 2년간 삼부토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2년 뒤인 2017년에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거예요. 삼부토건이. 자, 이때부터 주가 조작 세력들과 무자본 M&A 세력들의 먹잇감이 된 거예요. 아, 삼부토건이? 네. 우리나라 건설변호 1호 엄청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M&A 세력이 다 달라붙기 시작한 거죠. 예. 자, 먼저 DST 로봇이라고 현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가 아, 있었는데 예.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삼부토건의 최대 지배주가 됩니다. 그 중심에는 이 DST 로봇의 당시 소유자였던 김재현이라는 인물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사람이 삼부토건 회장이라고 예.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삼부토건 경영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던 사람인데 네. 김진우라는 가명을 쓰기도 했었고 김행군이라는 가명을 쓰기도 했던 사람인데 네. 바로 범서범파 도복인 김태촌의 양아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오, 김태천도 저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김태천의 양아들로 알려져 있는 이 김재현이라는 인물이 아, 그런 일을 예, 한 예. 거죠. 예, 예. 과거부터 이 김재현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상장사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화해서 처벌을 받은 정과가 부지기로 있었던. 무자본으로 어떻게 인수합니까? 그건 아, 이제 간단합니다. 이거 아니요. 뭐예요? 그냥 들어가기 전에 예.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PF를 대출을 아, 이렇게 예, 대출을 예, 받아가지고 그걸로 갖고 예, 자기 돈 하나도 안 되고 그걸 갖고 이제 자본 잠식을 해가지고 뺀 다음에 다시 이거 갚아내고 뭐 이렇게 세탁을 계속 하는 일을 한 거지. 예, 그, 예. 네. 그 보편적인 방법인데 네네. 갑자기 이 양반 얼굴 보니까 이게 아니었나 네. 부자본으로. 네. 아무튼 그는 삼부토건 인수 직후에 수백억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 삼부토건 사내 네. 유보금이 수백억이 있었나 봐요. 그걸 다른 곳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외부로 유출을 하려고 했었고요. 투자금을 다시 자신한테 돌아오게 하는 구조를 짜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삼부토건 자금으로 삼부토건 인수대금을 또 충당하려고 했던 거죠. 예.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자 이 사람이 줄행랑을 칩니다. 도망가버려요. 지분을 싹 정리하고 그런데 그 지분을 싹 정리했는데 예. 그 지분을 사들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조성옥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조원일의 아버지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예. 역시 조성옥 씨 과거에 조폭이었다라는 소문이 있었었어요. 즉 아까 김재현이가 김태촌의 양아들이니까 예, 예. 조폭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네, 네. 그 역시 조폭이었고 이 조성옥 씨도 조폭이었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서로 짬짬이 짜고 친 매수와 매도가 아니냐겠느냐라는 소문이 돌렀던 네, 네. 겁니다. 아. 같은 주먹끼리. 네. 아. 실제 이 당시에 그 일을 추진한 사람이 그 기획을 하고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너가 받아라, 예, 바로 조성옥의 아들인 네. 조원일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조원일이 코디엠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휴림 로봇 지분 대부분을 인수했던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삼부토건 예. 회장에 추대해서 앉힌 거예요. 조성옥이 회장이 되자 조원일은 슬슬 이제 뭐 해야 돼요? 주가 조작을 해야죠. 회사를 이제 인수했으니까 그렇지, 예. 무자본 인수했으니까 아, 네. 주식을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네. 새로운 대표를 모시고 온다고 소문을 냅니다. 아, 아. 그 양반이 바로 이계현입니다. 아하. 네. 이 당시에 한 주당 389원의 동전주였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 주가가 2,000원대로 폭등합니다. 그럼 이제 나경현 그 이낙연 그 바로 당대표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2020년 8월 전당대회 때 네. 그때 당대표가 됐어요. 삼부토건의 주가가 10월 22일 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생 이기현 씨가 대표에서 대표이사에 취임한다는 공시가 나온 이후에 정점을 찍은 거예요. 삼부토건이 이낙연 테마주에 포함되면서 같은 해 11월 17일 날 주가가 무려 6,080원이 됩니다. 세상에 389원에서 예. 6,080원이 된 거죠. 야, 그때 300원대 사신 분들은 몇 프로인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목사님이나 저는 왜 저런 걸 모르죠. 무려 정말. 1562%.
가 상승한 겁니다. 100%도 아니고 네. 1000%. 네. 이견을 영입하는 바람에 이야. 자, 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이걸 저희가 열린공감TV에서 최초 보도했거든요. 예, 예. 삼부토건이 열린공감TV와 미웠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미운 정도가 아니지 그냥. 네. 저희를 고발해요. 고소해요. 고소해갖고 삼부토건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네. 저희가 민영사에서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겠죠. 다 이겼습니다. 예. 예. 아, 왜냐면, 우리 정창수 PD는 사법부가 지금 다 봐주고 있다, 이런. 네, 제 뒤에 한다오니까 뭐 윤석열이 있대요. 떠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이기니까 이제 또. 네. 너무 이기니까. 지는 게 없으니까. 네. 네. 조원일이 라임돈을 옵티머스 돈으로 세탁하는 기상천외 한 방법을 쓰기도 했었는데 네. 조세 피처를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을 시켰고 아이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돈들은 허니마을 등 도시지 개발 사업 조합 사업으로 또 돈 세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잡혀서 20년 선고 받고 현재 감옥에 있지요. 아이고. 자, 이런 일들이 삼부토원에서 벌어질 당시에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가 윤석열입니다. 아, 그는 예. 백인이 송사를 통해서 주가 조작 세력들을 김건희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렇지. 썰로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서 그는 늘 입버릇처럼 사모펀드 내가 좀 아는데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잘한다는 건 예, 예, 예. 수사를 많이 해서 잘한다는 그렇죠, 저런 말을 아니라. 했었죠. 네. 사모펀드 김건희는 잘한다고.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이 이종호와 조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종호가 오래전부터 우리는 같이 알고 지냈다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바로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 중 한 명이고요.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은 삼부토건, 성지건설 등으로 무자본 M&A와 주가 조작을 위한 자금 등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보도를 했지만 성지건설도 삼부토건의 전소호 회장이 이 성지건설에 또 회장으로 가요. 오. 네. 오. 그리고 마기역 감사라고 삼부토건 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네. 이 성지건설의 대표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해서 현재 성지건설은 대부분 자금을 다 털어먹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고 직원은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성지건설 되게 컸었던 회사였거든요. 예, 예, 예. 들어봤어요. 텅텅 비어있습니다. 네. 와. 그런 와중에 이 성지건설의 현 대표가 아들 최은순의 아들 김준우를 찾아서 가서 로비를 했다, 시도했다라는 네. 저희가 제보를 받고 취재해서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김건희가 만약 삼부토원에 개입이 되어 있다라면은 삼부토원을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요. 그렇지. 네. 202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삼부토원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는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이 국제사회로부터 원조액을 무려 40조를 받는다. 라는 기사가 네. 막 쏟아지던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이때 삼부토건 주인이 또 바뀝니다. 이번에는 예. 화장품 회사인 DYD라는 회사가 이 2021년에 인수를 합니다. 그 휴림로봇은 내놓은 거군요. 그냥. 네. 휴림로봇에서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내놓은 거죠. 아. 그거를 이 DYD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요. 네. 네. 이 DYD라는 회사의 대표가 누구냐. 이일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이일준 예. 대양산업개발회장을 했던 사람인데 예. 그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삼부토건이 관여할 거라는 소문이 돌던 2022년 5월에 삼부토건 경영권을 양도받는다는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삼부토건 인수대금 700억을 납부해서 결국 삼부토건을 손아귀에 넣습니다. 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2022년 DYD의 삼부토건 인수를 놓고 각종 뒷말이 오갔는데요. 삼부토건이 당시 영업손실이 630억 원에 달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최악의 실적을 거두고 있었던. 법정관리 뭐 이런 네. 것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네. 위에 삼부토건을 인수하면 부채가 증가하고 채무가 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삼부토건을 인수를 한 거예요. 어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최악의 삼부토건이었는데. 그 와중에 2023년 5월 14일 날 이종호가 3부 내일 체크하고 라고 발언을 합니다. 맞물리는군요. 네. 오. 즉 이종호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참여를 했다라면 네. 그래서 당시에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미 좀 보라고 정보를 저렇게 알려준 것이라면은 예. 이종호가 개입했을 그 시기가 삼부토건 대표는 조성옥도 좋은 일도 아닌 바로 이일준 이 사람이 아. 대표를 할 때였던 겁니다. 야, 이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게. 네. 자, 이일준이라는 사람이 삼부토건을 2023년 2월에 인수한 이후인 2023년 5월에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일주일인 사람은 업계에서는 굉장히 네. 유명한 기업 인수 무자본 M&A 시장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아, 이 회장은 비상장 회사인 대한건설 대형산업개발의 자본금을 미천으로 다수의 상장 기업을 인수해 왔습니다. 오, 상장사 소핑을 위해서 필요한 네. 자금은 계열 상장사의 CB 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을 하기도 예, 했고요. 예. 이 사람은 유가증권 상장사 웰바이오텍을 중심으로 DYD를 인수를 했으면서 DYD를 통해서 국내 1호 건설사인 삼부통원까지 품었던 겁니다. 이 밖에 과거에 노건 CNI라든가 또 시티랩스라든가 다 거래정지가 된 상장사였는데 예. 네. 다 직간접적으로 지배를 했던 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M&A의 네네. 달인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일주는 기업을 사들이는 이유는 기업의 정성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업의 그렇겠지. 주식을 띄워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예. 한탕 하는 인물들 중에 예, 한 명이라고 빠지는 거지. 네, 소문이 예. 나 있었던 예. 사람입니다. 즉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 이름이 오르고 실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여사와 김건희가 예. 자주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삼부토건 주식이 폭등했던 그때 예.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사람은 조남욱도 조성욱도 좋은 일도 아닌 바로 일준입니다. 네. 그럼 일준하고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일까? 연관이 있겠지. 당연히 네. 지금 삼부토건 이렇게 떴는데. 자, 최근에 윤석열이 뉴라이트 출신들을 많이 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유총연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아니죠. 네. 대표적인 뉴라이트 출신들이 예. 우리 차지하고 있는 곳이죠. 세창이 형도 계시고. 네. 어. 바로 이 일준이 뉴라이트 자유총연맹의 서울지부 부회장입니다. 아, 그래요? 아. 아이고.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아. 서울시지부 수석부회장이라고 되어 있죠. 과거에 한국자유총연맹의 박창달 회장 시절에 아, 예. 네, 실제적인 비선 실세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박창달 회장의 참모 역할을 하면서 자유총연맹은 현재 극우 유튜버들을 자문위원으로 앉히는 등 국가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열린과TV가 계속 추적 중에 있는데 그 자금 일부가 민주진영 유튜버들한테도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해땡이라고 목사라고 예. 자칭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요. 네. 우리 또 이런 목사님도 계시고 네, 또 네. 이상한 또 아, 분이 또 네. 우리 저 영부인하고 네. 좀 굉장히 막역한 아. 관계시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 예. 이일준이라는 사람이 네. 배병복이라는 사람과 주식회사 더 누림이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가 경기도 일산에 있는 식사지구의 위스팅 블루밍 아파트라는 곳인데요. 그 네. 건설사예요? 여기를 건설하고 분양한 회사입니다. 네, 네. 그 이일준 회사 회장의 대양산업개발하고 대양건설과 마찬가지로 네. 1999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최대 주주가 배병복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70%를 네.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일준은 30%를 갖고 있습니다. 이일준 회장이 자신이 최대 주주가 아닌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름이 그렇게 널리 알려진 회사는 아닌 네. 것 같고. 네. 현재 고양시가요. 보트 예. 사업으로 진행한 온마운트라는 그 사업을 하나 진행을 했었어요. 예. 온마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양시. 네. 고양시가 현재 그 국민의힘. 예, 예. 이게 현재 시장. 전세 사기 분양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어요. 대략 얼추 잡아서요. 예. 2,800억. 규모라고 아, 합니다. 경기도의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고양시청하고요. 보트 사업으로 원마운트 계약을 한 거예요. 토지는 고양시가 소유를 하고 네. 건물은 원마운트가 소유를 하는 거로 예. 전세금을 내면 전대자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예. 15년 후에는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토지 주인이 고양시니까 안심해도 된다라고 그때 홍보를 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회사가 이상하게 막 꼬이기 시작하더니만 올해 7월 달에 원마운트가 예. 기업 회상을 신청해 버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럼 또, 입주하신 분들은 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막 하소연을 네. 하니까 원마운트 측에서는 주식으로 강제 지급하게 하겠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회사 그 모양 그 꼴이 됐는데 네. 주식을 받는데 뭐 반가운 아무 소용이 없죠. 아, 거기다가 아, 이 원마운트가 적자 예. 시설이 있는데 스노우파크라고 네. 또 오피스가 있어요. 네. 그런 오피스를 또 지어가지고 그걸 분양해서 그 전세 채권자들한테 보증금으로 또 주겠다고 하면은 또 다른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전세 사기로 비화될 조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원마운트 전세 분양금을 받아가지고 네. 이 돈을 이일준 회장이 기업산형 자본으로 썼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더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네. 이 배 회장이라는 사람이
청원건설 그룹을 갖고 있어요. 원마운트와 예. 청원건설 그리고 주식회사 오스트리라는 또 회사도 있습니다. 그 대회장의 오스트리의 대표가 누구였는지 아시면 놀랄 겁니다. 이 사람이 현재 DYD의 대표예요. 응?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현재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또 가요. 삼부토건의 이응근이라는 사람이 대표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현재 쫓겨나다시피 물러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DYD 대표로 가요. 그가 바로 정창래라는 사람입니다. 정창래가 아니라 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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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정창래라는 사람인데 아시네요. 예, 네. 예. 이 사람이 바로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이면 네. 네.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전에 오, 잘하시네요. 네, 예. 오,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고양지청에서 근무했었다는 소문이 들어왔는데 네.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했던 고양지청에 근무했던 시절은 2005년이었고 네. 이 사람이 예, 정창래 씨가 근무했던 시절은 2003년이었기 때문에 시기 좀 다른데 겹쳐서 근무한 때가 네, 없었다? 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네. 사법연수원 동기인 줄 아십니까? 정창래가? 한동훈. 아 27기. 아, 예, 27기 동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정창래 대표이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마운트의 감사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윤석열 그 뭐 네. 패밀리네요. 네. 삼부토건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공시로 주가가 급상등 했었잖아요. 네. 한국거래소가 관리 종목으로 지적을 하고요. 예. 16일 하루 동안에 네. 주식권의 정지 조치를 최근에 너무 했습니다. 너무 네, 쳐올라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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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9일부터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주가가 떨어져갖고 다시 동전주가 됐습니다. 738원의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 지금은 900원 정도 한 것 같아요. 현재 삼부토건의 부채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무려 400%가 넘습니다. 이제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 소문이 네, 있어요? 저희한테 예. 각종 제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월급을 안 주고 있답니다. 아하. 아, 그런 와중에 일하는 뭐 직원들 노동자들은 다 그냥 네. 피를 빨리고 그런 와중에 맨놈들은 장난질해서 그런 와중에 임원들은 예. 고액 몇 억씩 예. 날아가셨답니다. 임원들은요? 네. 이제 또 그만둘 생각 하겠지 또. 네. 네. 이제 모든 축제는 끝났고 예. 네. 설거지만 남았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네. 누구는 아. 떼돈을 벌고 예. 누구는 돈을 잃었습니다. 네. 자 문제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유라이트 대표적인 한국자유총연맹 여기에서 각종 관조대모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유튜버들이 윤석열이 정의롭다 하고 뭐 관조대모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비용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설이 있어요. 맨맨 정신으로 윤석열을 예. 지지할 수는 없지 사실은. 각종 세금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들어가지 않고서 네.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해 맨 정신으로. 네. 어? 자 그런데 문제는 자 한국자유천명연맹이라는 곳이 유라이트의 대표적인 곳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잖아요. 예. 여기서 각종 관조대모를 해주고 있어요. 그 유튜버들이 윤석열이 정의롭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자유총연맹에서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예, 나왔을 때 네. 자유총연맹이 뭐였냐면은 여야 후보들을 초대해놓고 사상검증을 했어요. 사상검증 토론회. 아니 지들이 뭔데 사상검증을 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왜 사상검증을 해? 아니, 자유라고 달아놓고요. 네. 네. 근데 이 자유총연맹에 거금을 계속 지원해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 보시면 김건희 여사 관심이라고 되어 있죠. 아. 저 얘기를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자유총연맹이 이 네. 돈만 가지고 국가에서 뭐 주는 돈만 가지고는 이 큰 조직을 잘 네. 운영할 수가 어렵겠죠.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을 사들입니다. 무려 51%의 지분을 이용해갖고 한전산업개발을 네. 민영화하고 대주주가 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31% 어.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이들이 원자력 발전 사업을 운영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 윤석열이 원자력 얘기를 하는지를 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네. 윤석열이가 뭘 강조하고 띄우고 이럴 때는 예. 다 이게 연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대폭 이 보조금을 자유총연맹의 보조금을 대폭 김건희가 늘려줬다는 소문이 있고 그 돈은 다 어디에 쓸까 그리고 이 돈을 몰아준 실세가 있다 이런 말들이 막 들렸었는데 네. 이세창이가 실세다 말하는 유튜버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세창이라는 사람은 2018년도에 네. 직무대행을 잠깐 했었고요. 예, 실질적인 네. 자유총연맹에서 실세가 아니라고 얘기가 있어요. 이세창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의 꼬봉이다라는 얘기가 아, 있습니다. 실세가 따로 있다. 네, 따로 있어요. 조직 관리를 하는 사람이 네. 따로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두 분 혹시 이용수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용수.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 예. 여권에 네. 그 조직 관리에. 오, 우리. 네, 이사님 아시네요. 이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네. 2012년 예. 대선 당시에, 예. 네. 그, 나는 꼼수다 할 때, 네. 그때 네. 막판에 박근혜 후보하고 신천지하고의 네.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네. 그 네. 나 꼼수 예. 했었어요. 제가 네. 했지. 예. 근데 말이죠. 선거
거의 다 끝날 무렵에 그 사실 그 신천지 반대 운동 펼치신 분들이 저희 낙곰수에 나와서 녹음도 했거든요. 네. 내보내려고 했더니 내보내면 안 된다고 했더라고. 그래서 야 누군가가 이거 한 게 아닌가. 봤더니 나중에 기사에 보니까 신천지 탈퇴자들을 네. 말하자면 설득하고 입 닫게 만들었다. 네. 그 아. 이영수 씨가 그런 네.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설계자네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 이명박 정부 초기 때 박찬달 예. 당시 자유총연맹 예. 회장의 특보를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 숨겨져 있는 실세 중에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이영수 정치권에서 그의 이름 석자를 모르면 정치인이 아니다는 말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한참 물었네요. 아, 선거 때만 되면 김 씨 네. 중에 YS는 네. 김영삼, 네. 이 씨 중에 YS는 이영수다. 네. 아. 보수 여권에서는 그렇게 네. 또 예.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영수라는 사람인데 강호의 고수님들을 모시고 이 방송에 나오니까 이 사람이 아, 알게 되네요. 예.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 조직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인. 네. 근데 조직에다가 아이를 아로 하나 바꾸면 조작의 달인. 달인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조작의 달인. 네. 네. 이명박 정부 당시 때 디도스 공격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십니까? 그거를 기억합니다. 만들어내고 기획한 사람이라고 이야,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 디도스를 알아야 그 네. 공작을 펼칠 거 아니에요. 흔히들 네. 이용수 씨를 회장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조직의 달인답게 각종 조직을 만들어서 회장 직함을 제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용수라는 사람이 속칭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준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어요. 거기에 회장이기도 합니다. 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나타나서 예. 굉장히 많은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아. 이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과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는 첩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부친상을 당했었는데 네. 국힘 실세가 모두 조문을 갔습니다. 안 간 사람이 없어요. 나경원, 이철규, 권성동, 김종인, 예. 권영세, 이은재, 원희룡 다 갔습니다. 책사로 불리는 사람들은 예. 전면에 드러난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우리가 예. 이영수란 이름을 많이 회자시켜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예. 바로 이 사람 예. 이영수가 예.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임성군 구명 로비를 예. 했던 가장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이영수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영수라는 사람이? 네. 오. 실제 국회 해병대 전후회 모임에 참석하는 멤버 중에 한 명이고 가장 로비를 많이 했다. 얘기는 오늘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 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예. 아까 김현민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거에 윤석열 대선 캠프의 조직지원본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신천지를 관리했습니다. 2012년뿐 아니라 네. 예. 지난 대선 때도 그 신천지 쪽이 막 몰표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재명 예. 경기도지사 예. 시절에 그 본진이 털리는 등 이재명 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하는 있죠. 마음은 있지만 윤석열을 굉장히 많이 도왔다. 특히 그 경선 예, 과정에서 예. 홍준표를 네. 이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 아. 그래서 사실 그 홍준표도 내가 그 신천지한테 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네. 작전 세력이 네, 다 있었던 거네요.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대선은 조직이란 예. 말이 있어요. 그렇지. 예. 대선은 돈이란 말도 있습니다. 돈과 조직을 다 거머쥐고 있는 사람 이영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 이영수라는 네. 사람은 주가 조작 세력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요? 예. 이종호가 말한 우리는 누굴까요? 하긴 조직으로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 어딘가에 돈줄 라인들을 가지고 있겠죠. 네. 뿌리를 펼쳐서.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연출주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출주의는 상대적 감정적으로 이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특정 대상과의 관계성을 찾아내서 선호하거나 혜택을 주는 관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뭐 혈연, 지연, 학연 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뭐 워낙 우리 사회에 만연하죠.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특정 모임, 뭐 단체, 학교, 집안, 고향 뭐 어딜 가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대놓고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고향은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 네, 경우 맞습니다. 많이 뭐 그런 경우 많이 당해보셨죠? 예, 뭐 너 어디 나왔냐 그러고 이제 과도 묻기도 하고 네?
제 또래도 그런 경험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연주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가 뭘까요? 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뭔가 나는 혼자가 아닌 네. 같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나 함부로 하지 마.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개인에 대한 능력보다는 개인의 능력에서 저의 그냥 이건 제 뇌피셜을 돌리면 네. 개인적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연이나 연주를 더 과시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내 능력이 있으면 연출이 네.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실력으로 네. 하면 되니까. 네.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상시적으로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나 누구 알아. 네. 그 누가 나는 아닌데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 저는 이제 그 얼마 전 아무튼 뭐 그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종종 만나는데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좀 쪼그라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쫙 모여서 있으면 이제 다 어떤 경우는 저를 불러놓고 같이 거기 이제 다른 세 명이 자신의 서울대 그 무슨 뭐 그 경제경영학부의 그 얘기만 갖고 30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네. 저는 안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저를 불렀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그 학교 얘기. 근데 그 얘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야 그들은. 네. 우리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정치계에 더한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비주류, 즉 자신들의 이너서클에 들어왔지 않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토를 당했잖아요.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렇게 자신들의 이너서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하게 비토와 성토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연주주의가 가장 만연한 곳은 과연 어딜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검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검찰 일심동체. 뭐 검사가 한번 되면은 영원한 검사다. 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고 있다는 사람, 또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리고 있는 김충식에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김충식을 떠들어도 열린국감TV 외에는 떠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용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요. 여기 수첩 좀 잠깐 비춰주시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수첩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네요. 12개나 되는 이 많은 수첩이 바로 저희가 김충식 씨가 버리고 간 예, 여러 서류더미 속에서 찾아낸 수첩들입니다. 이 수첩 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이 수첩 속에서 발견한 이름들에 대해서 심층 탐사 취재를 통해서 논리를 세워보고 출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제목과 제목처럼 윤씨들이 주로 나옵니까? 네, 많이 나옵니다. 아, 윤씨들? 아, 네. 저 노트에 저렇게 윤씨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네, 많이 나옵니다. 어이쿠, 어이쿠. 자, 최근에 그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이종호라고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는 우리가 결혼시켜줬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종호 씨가 말하는 우리란 과연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해병대? 검찰 카르텔인데 아무튼 네 우리 네. 멋진 해병. 그러니까 해병. 이종호 씨가 말하는 우리라는 사람들은 단순히 해병대 사람들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죠. 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얽히고 섞여 있는데 그 우리가 과연 누군지를 한번 또 출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사건이 어디로 가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 김학의로 가야 됩니다. 김학의요? 아, 많이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렇죠. 아, 이거 또 볼 줄이야. 저게 사실 네. 성접대라기보다는 특수강간사건이죠.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사건. 네, 김학의 사건으로 출발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김학의로 뻔히 보이는 저 얼굴을 이상하게 검사만 아니라고 하니까 검사 눈에만 김학의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혜태 눈깔들이나 뭐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저 사진을 쓰면서 학이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아기도 아닌 학이네? 뭐. 자, 김학의 성접대 사건. 윤중천이라는 건축사업을 하던 사람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및 전현직 고위층 인사 10여 명을 자신의 강원도 별장으로 초대를 해서 성접대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있는데 아직은 미확인된 팩트입니다. 그래서 추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윤중천이요 파평윤 씨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파평윤 씨면은 대통령이랑도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팩트로 확인이 됐는데 윤중천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 또 해병대까지 겹치는군요. 이야, 윤중천. 저 윤중천이 정말 얼마나 악랄하냐면요. 여기 뭐 사실 성접대라고 보기에 그 되게 부적절한 멘트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뭐 모델 일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꼬여와서 약물을 먹이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마약류나 약물을 먹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강간하려고 그걸 찍은 다음에 그걸 협박을 해갖고서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동원을 시키기 때문에 동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특수 강간. 아주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김기현 변호사가 저희 악담화 시간 나오잖아요. 어제 제가 잠깐 뵙고 크로스 체크를 해보았는데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터 대표가 해병대 출신호에 그래서 혹시 윤준천과 서로 아는 사이로 알고 계시지 않으시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온 제보에 의하면은 이종호와 윤준천도 해병대 전호회를 통해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그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윤준천이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는 좀 이종호가 68년생? 비슷한 시기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종호 등이 검찰 인맥을 소개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윤준천한테. 네. 근데 이게 아직은 소문이고, 아직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별장에는 뭐 검사들이 많이 간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김학의가 별장으로 초대했다는 당시 검찰 시세들 중에서요. 한 명이 윤갑근. 윤갑근. 그쵸. 윤갑근이라고 되게 유명한 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파평윤 씨예요. 윤갑근도요? 네. 이것도 팩트입니다. 네, 팩트입니다. 네. 윤준천이 윤갑근을 통해서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유명하죠 한상대 박충근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소개했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윤석열도 소개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겨레가 한번 질렀다가 바로 깨갱했죠. 네. 맞죠. 윤곽근이요. 2015년도에 대구 고검장이었거든요. 네. 당시 부하 검사 중에 한 명이 대구 고검에 근무했던 윤석열 검사였죠. 아. 2014년에서 2015년까지 딱 시기가 겹칩니다. 네. 당시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수사 팀장으로 좌천됐다라는 소문이 있기도 했었는데 윤곽근이 고검장일 때 부하 검사로 들어왔던 사람이 윤석열이었거든요. 술 깨나 마셨겠네. 네. 문제는 이게 윤석열이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도 학교는 다르구나. 학교는 달라요. 아, 그렇죠. 성균관대고 그러면은 네. 그런데 어쨌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실제 내부에서는 형처럼 모시는 사람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사석에서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겨레가 윤석열도 윤준천에게 성접대를 받은 걸로 보인다는 의혹 보도를 했던 겁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한겨레가 사과 보도까지 해야만 했어요. 이유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였거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준천의 별장에 들려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 기사의 취지는 윤준천 씨의 발언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적혀 있었는데 이를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한겨레가 언론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취재 보도 준칙에 비춰서 이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해갖고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조사 보고서에 적혀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전혀 그냥 뭐 아무런 내용 없이 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몰라요.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규현 전 검사입니다. 아, 저 사람이 이규현이구나. 네네. 이분이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22번 비례후보로 도전했다가 낙선을 한 사람이지만은 이분이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 이 감독기를 맡아갖고서 그때 김학의가 도망가는 거를 출금을 시켰다가 그걸로 지금 엮고 소당해갖고서 재판받고 있잖아. 그런데 검찰이 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아직까지도 수리해주고 있지 않아요. 네. 법무부가 지난 4월에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휴직이 종료가 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는데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명령 무효소송을 냈고요. 지금까지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규현 변호사의 이규현 그 검사죠. 그러니까 검사죠. 지금도 그러니까 검사의 변호사가 이 관련한 사건의 검사가 아주 변호인이 그 이현주 변호사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몇 대 틀려가면서 저 재판 관련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이게 시청자 여러분 이해 돕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 한겨레 기사는 어떤 거였냐면 아까 그 다운표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현 대통령도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 후속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과를 한 게 윤석열 현 대통령이 거기 안 왔다 뭐 그런 게 밝혀진 게 아니라 네. 이게 후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데 이 주목이 윤석열이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로 괜히 모아지기 때문에 거기 발전이 갔다는 것만으로도 예 그래서 그게 좀 그 의도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것을 사과한 겁니다. 그래서 안 갔기 때문에 사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현재 대검이 이 유기원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검사가 제기한 복진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 달에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규원 검사는 2018년 12월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윤준천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을 윤준천이 접대했을 것이라는 심증이 있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발견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 입증을 통해서 기소할 증거가 다소 좀 부족했던 거죠. 당시 이규원 검사는 윤준천에게 윤석열, 윤갑근과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윤준철 씨가 아무 친분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좀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이경 검사가 미심쩍어서 2019년 1월 달에 수사관들을 시켜가지고 윤준철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갖게 하고 윤준철의 대화를 녹음하게 한 거예요. 네. 이들은 윤 씨를 양재동 일식당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윤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중에서 당신 휴대폰 속에서 윤갑근 연락처가 나왔고 두 사람이 골프 친 내역이 있다라고 네. 약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유도신문? 예. 그러면 윤준천이가 그런 사실 없으면 하면 되는데 네. 윤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 그거는 아마 한 상대가 윤갑근 데리고 나왔을 거야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현주 변호사한테 들었네. 아, 예. 네. 네. 이거를 수사보고서에 썼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함정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렇죠. 거꾸로 예. 이기원 감찰을 감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진실을 얘기했는데. 네.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죠. 자, 이 검사는 그 답변을 근거로 윤준천이 윤갑근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골프장을 데리고 왔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을 3차 면담 보고서에 넣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추후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하에 검찰은 수사관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유도성 질문을 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아니 유도성 질문은 뭐 사실은 걔네들이 그동안 했던 거 보면 뭐에 위증도 하는 마당에 무슨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이 전문인데 아유. 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하에 있던 그런 다른 검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을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문재인 대통령 네. 그렇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때 엄청 시끄러웠으니까 네. 저 사건이 그런데 이 지시를 받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이규원 검사의 수사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몰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당시 이성윤 현 민주당 의원이죠. 이규원 검사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면서 이성윤 현 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인데 기소를 했고요. 재판에 넘겼고요. 이규원 검사도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건은 즉 넘어갈 때 신분은 연수원장이었지만 네. 당시에 김학의가 네. 해외로 튀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이규원이 아, 예, 맞습니다. 딱 그렇게 출국을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출국을 걸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냥 그렇죠. 사건 번호 있어야 되고 네. 이규원이 사건 번호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 임시 사건 번호라는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막 해야 되는데 얘는 벌써 와서 막 이제 그때 막 이렇게 방장하고 도망가려고 네.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막 이제 연락을 막 이규원이 여기저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시에 그때 윤석열이랑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던 봉욱 대검에 뭐 차장팀 했을 거예요. 막 하다가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성윤이 컨펌을 한 거예요 그냥.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아유 알았어 일단 걸어 일단 그래서 그걸 갖고서 지금 이제 수사 외압을 했다라고 지금 걸어버린 거예요. 그 조국혁신당의 창유근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아 맞다. 네. 법무부 출입관리고 네, 출입국 네. 외국인 부장이셔가지고 고초를 엄청 겪었죠. 네. 그래서 그렇지. 고초를 당한 것을 뭐 그 잊지 않고 이번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출마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창유근 당시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위원장도. 이제 그거를 일단은 이제 당연히
당연히 그럼 거기서 막으면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다 세워서 다 그냥 나와서 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때 보고만 이제 대검 차장검사가 그냥 그때 휴일날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하다 그냥 그렇게 해요라고 했다고 지금 다 엄한 사람들만 지금 줄줄이 헌빵으로 지금 다 그냥 다 뭐 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네. 이성윤, 이기원 두 검사는 윤석열이 윤준천 별장 접대를 받았을 것으로 심증을 굳혔었는데 그 둘 다 결국에는 보복을 당해서 기소를 당해서 결국에는 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무죄 나왔죠. 그렇죠.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 이성윤 의원은 무죄를 받았고 이기원 검사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한 겁니다. 항소해서 2심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심 결과가 지난 1월 25일 날 나왔는데요. 이성윤 의원은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 2심 모두 윤석열의 검찰이 패소한 겁니다. 이 사건과는 별개의 얘기인데 최근에 JMS 아시죠? 누군지? 네. 정명석 유명하죠. 사건으로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다큐. 제작한 예, 조성현 PD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피해자 동의 없이 신체를 공개했다는 것이 검찰 송치의 이유랍니다. 아이고. 그게 피해자라면 그 인터뷰한 홍콩의 그 네. 메이플. 네, 메이플. 메이플 이외의 피해자들이 몇 명이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신체를 동의 없이 공개했다. 다 가렸을 텐데. 네. 어떻게 뭐 이렇게 그 네. 예. 어쨌든 네. 자, 악인들에 대한 진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해야 할 몫인 거잖아요. 네.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심층 취재해서 보도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검찰로 송치를 해버리면 언론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받아쓰기만 하라는 거지. 윤준천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 같은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수사한 검사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긴 윤석열 검찰. 과연 무엇이 정의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보여드렸던 김충식의 수첩 속에 윤곽근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윤곽근. 증거입니다. 열린공감TV는 증거로 얘기하죠. 자, 이게 2015년도에 1월달 달력인데요. 네. 여기 서른도 있네요. 서른. 서른 위원장도 있고. 네, 서른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제가 김성교도 있네요, 진짜. 김성교도 네. 있네요, 진짜. 전 양평 군수이자 국회의원. 윤곽근 써있죠. 네, 윤곽근. 윤곽근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윤곽근의 이름이 보였고요. 조현재 누굴까? 네. 또 다른 곳을 보면 또 윤곽근. 여기도 이제 윤곽근. 행성군청에 네. 누가고 윤곽근. 뭐 검사장. 송혜은 검사. 네. 송혜은 검사장. 검사장. 야. 뭐 이렇게 해서 쭉 재판부터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이라고 되어 있죠. 통일부 그렇죠? 교육부 야. 문광부 자유총연맹. 각종 중고생 현장학습 점검. 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자유총연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거 저기 강진구 가보면 또 아주 청담동 가서 네. 술 먹었다고 얘기할 텐데. 또 전화하겠네 이세창 네. 총재한테. 네. 자,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충식 씨의 수첩 속에 윤곽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라임 사태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거부터 볼까요? 잠깐요. 여기 이제 좀 꼬였는데. 이게 김혜섭이라고 되어 있죠. 네. 고모부. 예. 옆에 현대건설 요거는 제 것인데요. 좀 글씨 악플이면 죄송합니다. 김혜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의 고모. 고모부요. 고모. 예. 아, 고모. 네, 고모거든요. 네. 어제 고모부는 장진호라는 사람이고요. 네. 네. 김혜섭 목사를 자주 만나기 위해서 저희 취재 기자가 접근을 했던 거고. 네.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한영숙이라고. 아, 그 저랑 네, 악연이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연락을 서로 취하기 시작하면서 이성열과 한영숙도 김혜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내일 저희가 제가 따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희 취재 기자가 이 김혜섭 관련돼서 취재를 할 당시에 김혜섭이가 모으고 있는 자금이 유튜브들한테 흘러가고 있다는 제보를 네. 저희가 받아가지고 네. 취재 중에 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극우 유튜버들한테만 자금이 흘러간 줄 알았는데 민주진영에도 흘러간 거예요. 아. 그래서 혹시나 저쪽 진영에 제가 말씀드린 돈 탐사 진영에 네.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갖고 취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한영숙을 통해서 한번 노크를 해봤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언더커버를 한 것을 가지고 경계심을 풀어야 되니까 녹취를 해갖고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진짜 그 자금이 일부가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어서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증거를 취합하게 된다면 저희가 보도를 한번 하도록 할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임 사태로 넘어가 봅시다. 김학의 사건이 한참 과거사위에서 재수사 중이었던 2019년 7월에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이 터집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로 알려졌던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만도 무려 1조 6천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라임 사기 사건을 대놓고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한 세력들이 꾸민 사기 사건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라임 사기 사건의 주범은 여러 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아까 복잡하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재밌기도 하고 따라오기도 편하실 거예요. 모두 주가 조작 세력으로 방구깨나 끼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작정하고 사기를 쳐먹은 사건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인데 팀이에요. 인물들이 네. 겹칩니다. 일단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본다면은 서로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주가 조작 세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김봉현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징역 30년 먹었어요.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 지냈던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주먹을 쓰던 조폭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네. 작년에 2023년이었죠. 김봉현이가 친누나랑 공모를 해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가지고 차량을 이용해갖고 탈옥을 할 계획을 세웠었어요. 맞습니다. 탈옥에 성공을 하면 20억에서 30억을 주겠다고 같이 수감되어 있던 수감 동료 아단한테 그랬죠? 부탁을 네.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조폭들이에요. 조폭들. 아. 그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선수금만 뜯기고 못했죠. 예, 한 수감자가 검찰에 올린 거예요. 네. 제보를 해버린 거예요. 돈만 받고 뒤통수 맞았네. 뒤통수 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같은 그 조폭들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김봉현이가 말한 돈가방 34억이 들어있는 걸 들고 튀어버렸어요. 도망갔어요. 맞아요. 네. 배달사고. 네.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봉현은 보석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실제 그 뭐지? 전자발찌 끊고 도망갈 적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잠시 보석된 상태에서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서 네. 이것도 대체 공권력이 너무 골 때린 거 아니냐고 이런 네. 얘기가 났었죠. 자기가 끊고 간 건지 누가 끊어준 건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도망가. 그런 거 있잖아요. 1도. 그래서 1도 그렇죠. 알죠? 그래서 그때 이제 1도 2부 300 뭔지 아십니까? 네. 1도. 모르세요? 첫 번째는 1도 일단 도망가라. 일단 도망가라. 네. 일단 튀어. 2부 부인? 그쵸. 두 번째 부인하라. 부인하라. 300. 근데 그때부터 이제 돈 써서 세 번째 도망가라. 정관. 네. 백을 쓰든지 도망가라. 백을 써라. 예. 1도 2부 300이란 말이 있습니다. 백과 정관을 쓰란 말이 있는데요. 자 이때 김봉현은 이미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던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봉현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같이 일한 적이 있는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 이주용 전 검사를 통해서 당시는 변호사였는데 현직 검사 나이엽, 우효재, 이몽숙 등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99만 원 세트. 아, 99만 원에 맞췄던. 99만 9천 원. 9천 원. 네, 천 원, 천 원 마이너스. 100만 원 넘어가면 김현 오빠 유방이 되니까. 계산해주면. 네. 저거 그 뭐 그 뭐 이주형, 뭐 나이엽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뭐 그 그때 언제냐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국정감사 때 물어 같이 목욕하는 사이냐고 막 물어봤어요. 뭐 사우나 좀 같이 했다. 뭐 어쩔래 뭐 이런 문제 답변됐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게 이주형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부기소 세트 99만 원. 그때 그 검사들은 지금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냐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대국민 사과 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시청자분 혹시 네. 이 99만 9천 원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무슨 한 번이라도 사과한 내용을 들어보신 어떤 집단하고 똑같습니다. 사과 절대 안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라임의 주범들 중에서 이종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우, 들어봤습니다. 아주 일자로 끝나가지고. 예. 네, 이종호가 자주 떠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이종필이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이종필이라는 사람도 징역이 20년 선고받고 현재 구속수감 중에 있습니다. 기업사냥꾼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무자본 M&A 및 주가조작 세력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적인 라임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브레인
주범이다 이렇게 말들이 있기도 하고요.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투자 대상 기업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서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계시는 이종호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라임과 옵티머스에 연결되어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었습니다. 참관 조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이종필하고 네. 이종호가 지금 여기 뭐 라임도 이름이 나오지만 또 하나 이름이 나오는 거 있죠. 도이치모터스. 네. 도이치모터스에도 다 등장하는 네. 인물들이죠. 맞아요. 네. 양쪽에 다 등장합니다. 각지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그냥 뭐 지금쯤 이제 뭐 그런 짤이 나와야죠. 다 아는 얼굴들이네. 얼굴들이네. 네. 자, 근데 이 이종호가 최근에 최희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 김기현 변호사가 함께 있었던 해병대 단톡방 네, 거기서 멋진 해병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이런 얘기했었죠. 얘가 누구냐 하면은 조땡땡이라고 너도 알 수는 있어. 라임하고 연결된 애야.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땡땡이 아버지의 회장이거든. 여기서 이 땡땡은 원일 조원일입니다. 조원일 네 조원일이라고 너도 알 수 있어. 그래서 라임하고 연결된 애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원일이 라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유명한 이름이죠, 네. 사실은요. 그리고 아버지는 조성옥이고. 조성옥이고. 네.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그 원일이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라고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원일이 과연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조원일은 삼부토건의 전 회장이었던 조성옥, 조성옥입니다. 삼부토건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이어오는데요. 좀 복잡한데 아주 심플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서 이번 주 토요일 공짜장설전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면 조원일은 삼부토건의 조성욱이라는 사람의 전 회장의 아들입니다. 코디엠의 실소유주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코디엠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그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서 삼성에 납품하던 회사였는데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면서 코디엠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아버지 조성욱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삼부토건의 자금을 주물럭주물럭 만졌다.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유명한 기업 사냥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종호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조원일이 코디엠을 통해서 붙인 조성욱을 삼부토건 회장으로 앉혔다라는 소문도 있었고요. 조원일은 넥서스 수사자문 부자본 인수 사건의 주역이었기도 합니다. 조원일은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유용한 혐의를 받아서 이른바 라임 회장단의 한 명으로 이름이 올리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옵티머스 돈 세탁을 위해서 허님마을 사업의 삼부토건 직원들을 개발 조합원으로 위장시켜서 그랬죠. 들여버렸던 주범이기도 합니다. 쪼개기. 옵티머스 돈 세탁 자금 중에서 일부가 상상인 저축은행 등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허님마을 도시개발 사업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데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조원일은 또 다른 무자본 M&A 및 주가조작 선수 이인광. 이인광과 함께 에스모라는 회사를 무자본 인수를 합니다. 이 일로 조원일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수감 중에 있습니다. 20년은 항소심에서 받은 거예요. 아. 2017년 6월에 루트원 투자 조합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생산사 에스모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를 합니다. 이후 2018년에 이 조합이 보유하던 에스모 주식 1,584만여 주를 라임 펀드에 787억 원에 팔고 조 씨는 577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을 한 겁니다. 이후 에스모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고 에스모에 투자한 라임과 그 투자자들은 대부분 투자 자금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임 사태 논란이 되자 잠적했던 이 조원일 씨가 지난 2022년 3월 말에 경찰에 체포돼서 구속이 됐던 겁니다. 자, 다음은 누구냐? 이인광. 이인광도 똑같이 무자본 M&A 및 주가 조작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연예인 매니저였죠? 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라임 재산 운용 펀드 자금 1,300억 원을 동원을 해서 에스모 등 상장사를 잇따라 인수한 후에 주가 조작을 벌이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에스모 회장이 도피를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라임 사태가 터지자. 무려 네. 4년이나 잘 도망쳐 다녔어요. 왜 검찰이 안 잡았던 거예요? 못 잡았던 거고요. 4년이면 안 잡았다고 네.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프랑스에서 검거가 됐어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잡아야 되는. 프랑스에서 검거가 됐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프랑스에서 이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줘요. 풀어줘갖고 지금 국내 송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주거지 제한으로 해가지고 여권도 뺏고 하긴 했다고 해요. 이 검찰이 신속하게 국내 송환을 했다고 한다라면은 우리나라로 송환될 수 있었는데 검찰이 늑장을 피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송환을 빨리 해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 와중에 이인광이 보석금을 내버립니다. 프랑스에다가. 아. 그러니까 보석금을 받은 프랑스는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해서 풀어줘버린 거예요. 검찰이 안 잡은 걸까요? 못 잡은 걸까요? 왜 안 잡고 있을까? 돈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이인광과 주가 조작 세력들은 검찰, 경찰과 인맥들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윤갑근. 윤갑근이죠. 이것도. 윤석열이라는 썰들이 있습니다. 자, 윤갑근이 라인펀드 사기 사건 관련해서 우리은행 재판매 연기를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2억 2천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해서 혐의가 기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무죄가 확정된 이유가 참 가관이에요. 중대한 쟁점은 이런 행위가 정당한 법률 업무였는지, 이 사람이 변호사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비윤리적 로비였는지를 판단하는 판결이었는데 1심에서는 윤곽근이가 우리은행장과의 만담을 통해서 라인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돈을 수수했다라고 혐의를 인정해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맞아요. 징역 3년을 때려버렸어요. 네. 그랬는데 2심이 갑자기 합법적인 법률 업무였다.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무죄를 선고를 해준 겁니다. 무려 370일간의 수감 생활을 했다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면서 형사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거예요. 국가에다 대고. 이게 과연 범죄일지 단순한 합법적 변호사 법률 행위일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행위로 인해서 라임펀드 우리은행에서의 그 위탁 업무가 더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액이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책임이 없다? 아유, 정말. 네. 자, 이게 과연 흔들리시죠? 합법적 변호사의 법률 행위였을지 아니면 청탁을 받은 건지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영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몇 달 전인 2019년 3월에 라임펀드 폰지 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메트로폴리탄의 계열사인 테트라 건설이 유령회사였다는 점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폰지 사기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곽근의 로비로 인해서 대화를 하고 재판매를 허가해줘버린 거예요. 전직 고검장이잖아요. 검사장이 네. 나서서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냥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 사실상 개런티한 거나 다름없는데. 자, 이렇게 대법원에서 무죄를 때려주니까 윤곽근은 신났죠. 22대 총선에 출마를 서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죠. 네. 청주 상당구 그 지역구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국민의힘 정호택한테 밀려버린 거예요. 네. 경선에서 탈락을 했어요. 경선에서. 근데 정호택도 날라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동북도 수수 의혹 사건으로 낙마를 해버렸고. 네. 거기가 그 저기 민주당은 그 이번에 그 그래서 이 사람이 됐어요. 예. 네. 네. 이강인 씨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근데 이강인이라는 사람이 노영민과 함께 경선을 붙었잖아요. 근데 그 노영민 관련해서 당시 열린공감 TV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이분이 됐어요. 저 사람은 경선에서. 저 양반은 여기 열린공감에 뭐 감사해야 됩니다. 과자라도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네, 과자라도 한 통의 연락도 없는데요. 사실은 네. 노영민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최근 그 화제가 된 정봉주 유튜버들 작은 유튜버들이 정봉주 안 돼 이거처럼 거의 이때는 열린공감 TV가 이제 아 뭐 노영민 이거 시작을 해놨고서 이게 이제 그냥 된 건데. 그래서 당시 취재할 때 뭐가 떠올랐냐면 쇼트트랙에서 꼴찌로 가고 있는데 앞에 세 명이 다 넘어지는 다 자기들끼리 넘어져갖고 네. 4등이 들어온 거야 그냥 1등이 노영민 정우택 그리고 아. 지금 윤갑근까지를 정말 다 자격을 잃으면서 기려성 같은 멤버들이 다 그냥 서로 엉켜버리고 사실은 그냥 다 맞습니다. 네. 대박이네 진짜. 관원이 좀 있었던 분인 것 같긴 한데 될 사람은 된다. 조상이
조상이 저기 뭐 임진왜란한테 거북선의 수군이었나 보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노영민 관련돼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노영민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했어요. 아 지금 그 상태인가요 네. 또? 그래서 제가 아유. 현재 형사상으로도 민사상으로도 변호사를 써서 어렵게 현재 또 꾸려가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됐죠. 네. 그런데 이분하고는 이분한테 뭐 연락 한 통 없어요. 연락이 뭐? 네. 뭐 저는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한테 드러나는 소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네. 문제가 됩니다. 네. 자, 윤곽근은 나임 사기 연루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에 구속이 됐다가 1년 넘게 구속 수감되어 있다가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것이 윤석열 정권 때입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권 때는 수감이 됐는데 윤석열 정권 때 무죄가 확정이 돼서 풀려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 같은 파평윤 씨예요. 파평윤 씨. 네. 같은 파평윤 씨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곽근이 대구 고검장 시절에 윤석열과 함께 근무했던 겁니다. 아유, 얼마나 사이가 끈적끈적하겠어요. 대구. 그렇죠. 놀기도 좋고. 윤곽근은 사법연수 19기 64년생이고요. 윤석열은 60년생. 23기입니다. 나이는 윤석열이 많지만 네. 그렇죠. 기수는 윤곽근. 나이는 4살 많지만 기수는 네. 윤곽근이 4기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인광 말씀드렸죠. 현재 프랑스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있는 이인광. 이 이인광이라는 사람이 배우 장동건 씨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MM픽처스의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요. 재직 당시에 가수 비의 영상 화보집 제작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난 2006년도에 탤런트 이하연 씨와 결혼을 해서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결혼 5년 만인 2011년에 파경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이인광이라는 사람이 양현석이라고 혹시 아시죠? YG. 당연히 알죠. YG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함께 엮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YG 소속의 가수 BIE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네. 그 BIE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유명하죠. 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 누가? 양현석과 이인광이 라는 혐의를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YG는 참 정말 아유. 이 BIE의 마약 혐의 정황이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마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한서희라는 네. 배우가 경기도 용인시의 인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는 과정에서 BIE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특이점이 드러난 사실관계와 관련된 시기가 2016년 8월 22일이었다는 겁니다. 즉 보도가 있기로부터 무려 3년 전 사건인데 이 대화 내용이 BIE 본인이 분명 마약 투여와 구매 사실을 인정하는 논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은 이 대화를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단순히 한서희의 진술 번복을 이유로 BIE를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줬어요. 충분히 경찰과의 유착이 의심되지요. 마약상과 3차 조사에서 가짜스럽게 BIE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자 경찰은 BIE를 단 한 채로도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켜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YG는 경찰과 검찰의 유착 관련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묻혀버린 겁니다. 어떤 경찰 고위직, 검찰 고위직이 사건을 묻었다라고 많은 의혹을 받았었어요. 소문이 무성했죠, 당시에. 당시에 경찰청장의 누구냐면 바로 민감용이었습니다. 민감용, 네. 그 당시 민감용이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감용이? 아이고. 명운 그런데 이 사건 해소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전혀. 어떻게 전혀 아닙니다. 당시 검찰청장 윤석열은 국민에게 사과하겠다. 99만 원 불기소 사건 관련돼서. 사과 안 하잖아요. 민감용은 경찰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했는데 뭐 한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참 저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그 그러니까 김학의 별장 사건이야 2015년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그거에 대한 과거사 조사를 통해 갖고 대두가 됐는데 역으로 이거 아까 뭐 설명했지만 역으로 도망가는 그 김학의를 잡으려 든 사람들이 지금 다 줄줄이 다 징계를 먹고 저때 또 버닝썬 버닝썬 생각해보니까 승리네. 진짜 뭐지. 저기 다 이렇게 YG 멤버들이네. 그거 있지. 여기에 또 지금 마약 사건에. 여기에 네. 무슨 뭐 이 고위 검찰까지.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YG와 YG 뭐 측과 검찰 측이 매우 가깝다라는 여러 썰들은 세간의 어떤 평들은 많긴 많았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 못합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넘겨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묻히고 묻히고 묻히더니만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었고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는 당시 민가비용 경찰청장의 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양현석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한 방에 무죄가 났죠. 2심에서 마약수사는 마약수사 무마 혐의는 1심 무죄를 뒤엎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에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2018년 11월에 또 하나의 YG 관련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빅뱅 멤버 관련된 사건이 터졌는데 버닝썬? 이번에는 네. 버닝썬 사건입니다. 버닝썬 클럽 사건은 빅뱅의 멤버 승리가 이사로 있는 클럽 이름에서 따와서 명명이 됐던 사건인데 승리는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버닝썬 클럽으로 접대 장소로 활용하고 그곳에서 술에 마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여성들을 겁탈하면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완전 범죄를 꾀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뽕. 그래서 그때 진짜 저 범죄도 악랄한 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네. 범죄를. 근데 그게 진짜 악랄한 게 연예인이 주인이다. 그다음에 그래서 되게 물관리가 된다. 거기 있으면 이제 그 뭐 내가 이렇게 픽업될 수도 있다. 그래서 와서 처음 온 애들한테 일명 물뽕을 먹어서 거기서 어떤 성범죄의 피해자가 돼요. 그런 다음에 계속 뭐 회유를 한 거죠. 뭐 와서 이렇게 좀 연예인 뭐 기획사 같은데 오디션도 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더 피해자 그리고 친구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더 피해가 양산되는 아주 진짜 악랄한 사건. 사람의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피폐하게 네. 만드는. 맞아요. 자, 이 사건으로 해서 승리는 당시에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마약 밀거래 등 9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도 경찰과 유착이 있었다라는 아유,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네, 최초 사건이 알려질 당시 폭행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를 해버리는 사건이 있었고요. 버닝썬 클럽과 강남경찰서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마약 의혹, 탈세 의혹까지 사건이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빅뱅의 성매매 알선과 높으신 분들의 성접대 의혹으로 폭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사건은 승리의 절친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번졌고 총 7명의 연예인이 동시에 입건 구속되는 사건으로 비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경찰, 검찰, 고위직 공무원 연루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들 중에서 승리와 멤버들 간의 카톡방에 등장하는 이른바 경찰총장 예. 경찰총장으로 불렀던 당시 경찰청 인사담당관을 맡았던 청와대에도 근무한 바 있었던 윤규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도 역시 파평유씨입니다. 저 사람 다유씨 조국 네. 민정수석 밑에 있던 친구인데 참 정말 자, 이 사람이 버닝썬 게이트 의혹으로 직위가 해제가 되었었는데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알선수재 혐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한 주식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이 돼서 벌금 2천만 원이 확정이 된 겁니다. 우리들 병원이라고 1,500억을 부정 대출에 한 거에 연루되었던 비리 경찰이라는 의혹도 받기도 했었고요. 소름이 돋는 건 부인이 김재미 청경이라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경찰 주재관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입니다. 우리 설마 그 마약? 우리 열린공감팀에서 네. 추적 중인 최 회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모 네. 회장. 네. 말레이시아 사업가로 알려져 있고 최현준과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하게 만들어. 아. 동양으로 현재 저희가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윤규균이 라임과도 연결된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예요. 왜 이렇게 겹치게 출연을 네. 많이 하는지. 라임 네. 주범 중에서 이 김봉현이 민정에다가 부탁을 해서 당시 문재인 정권이었죠. 윤총경. 민정에다가 부탁해서 윤총경이 사건 담당 영사에게 다 말해놨어라고 얘기했어요. 그 윤총경이 바로 윤규균이겠네요. 네. 지금 원래 그러니까 뭐
경찰총장이다. 총경을 좀 높이 부르는 자기들만의 어떤 용어일 수가 있을 거고, 당연히. 네. 그리고 저 윤규군 총경이 어쨌든, 이제 민정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여기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연루가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말레이면 김두일인데? 라고 탄태님이 나는 말레이 킴이고. 네. 네. 자, 그런데 이 윤규군이라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진짜? 승리 등으로부터 경찰총장으로 불리면서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았던 윤규균 총경은 최근에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어메, 아직도 경찰에 있는 거야? 네. 야. 안 잘리고. 올해 2월부터 서울의 중심 관서 중에 하나인 송파경찰서의 범죄예방대응과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가 송파. 예. 예, 최근에 서울경찰청으로 발령을 받은 거죠. 서울경찰청님은 진짜 그거는 인사도 아무나 그렇죠. 볼 수 없는 지역인데. 근데 여기가 또 한직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긴 해요. 아니, 뭔 한직이야. 아유, 서울, 네. 서울경찰청인데. 무슨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이 한직이니까. 무슨. 자, 문제는 이 윤규균, 그의 이름도 이 김충식의 수첩에 등장합니다. 진짜? 그쵸, 다 나옵니다. 윤갑근뿐만 아니라 윤규균도? 어, 진짜네? 아, 점심. 네. 윤규균 점심이라고 적혀 있지요. 상당히 더운 날이었대요. 대서. 와. 네, 엄청난 더위란 뜻인데. 이게 2016년도에 김주식 씨가 쓰던 연세대 다이어리에 7월 22일 날 네. 점심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명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윤규균 점심이라고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죠. 윤규균이. 그렇죠. 김동일만큼이나 흔한 이름도 아닌데. 정청수로 흔한 이름이긴 하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파평 유씨가 있습니다. 바로 윤남근. 전 판사. 아, 윤남근은 또 통화했던. 저거야말로 충식이 형이랑 진짜 아주 매우 끈적끈적한. 네. 저 열린감TV에서 여러 차례 보도를 했던, 특종 보도를 했던. 네. 그리고 우리 서 기자한테 좀 모른다고. 도가 지나치면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했어요? 아직까지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 번호가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김추지 수첩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네, 번호가 네. 문자가 안 가요. 없는 번호라고. 그러면은 그건 핸드폰 번호를 지금 날린 건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윤남근 전 판사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 최강식 장관, 문광부 이명박, 원로 지식인 플랫폼 총무 윤남근, 총무 윤남근 이렇게 써있죠. 이분이 2000년대 초반에 정대택 선생님과 최은순 씨 간 소송의 재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히 최은순의 손을 들어준 다음에 2007년 5월에 23억 원이 김충식에게 보내줍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이제 땅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땅을 샀죠. 그래서 이거는 재판장이 그 피고인과 거래를 한 건데 소송 당사자와 우연이라고 지금. 이 우연이라고 하고 있고 아무도 안 받아 쓰고 있습니다. 김충식의 수첩 중 열 몇 건이 넘죠. 이 열 몇 건이 넘는 수첩 중에서 또 윤남근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인데 한명광, 안병정 이런 사람들은 다 고위직 경찰들이에요. 네. 이숙희, 윤남근 있죠? 권도엽 누군지 아시죠? 전 예. 그 건설교통부 장관. 장관이죠. 네. 신성식 전 검사도 있습니다. 네, 저랑 통화했던. 네, 이용진 이재치. 네. 여기 고소하겠다고 했던. 네. 네. 여기 윤남근이라고 되어 있는 요 뒤쪽에 마킹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저희 서정필 기자가 전화를 했던 거였죠. 맞습니다. 딱 봤더라고요. 네. 김충식은 잘 모른다. 네. 그러니까 김충식 씨는 이렇게 열심히 수첩에 적고 있는데 대상자한테 전화하면은 다 모른대요. 주소까지. 저 주소는 집인가요? 아마도 그런 네.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주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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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보네. 열린감TV에서도 그 당시에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충식 씨의 계좌로 윤남근과 윤남근의 처 고영란 씨의 이름 등으로 무려 23억 원 송금합니다. 송금 내역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예금 거래 내역서에 김충식이라고 써 있고 보시면 고영란, 고영란, 윤남근, 윤남근 해서 쭉 보내죠. 무려 23억을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잘 모르는 사이다. 잘 모르는 사이한테 무려 23억이라는 거액을 저렇게 보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법조인이라는 자가. 이 네. 진보 쪽에서 이런 일 터졌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난리 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발칵 뒤집히겠죠. 그렇죠. 23억이 아니라 2,300만 원만 받아도 난리가 날 텐데. 23억 가도 조용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추리입니다. 라인펀드 사기 사건 관련해서 로비 의혹을 받았던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 받은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때 방산비리 합동수사팀의 팀장을 한 적이 있어요. 검찰에서. 네. 그때 이 사람이 관세청과
관실을 맺습니다. 아, 또 거기까지 가는군요. 네. 관세청과 관실을 맺어요.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있었을 때 합동비리 수사단을 만들었는데 정의위원 105명을 만들었는데 검찰은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광사와 합수단을 구성을 합니다. 이때 관세청과 관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라임을 덮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있고 윤종원 IBK 기업위원장이 있습니다. 모두 다 파평 유시입니다. 바로 윤석열과 같은 파평 유시들이에요. 라임 관련 사건을 은폐, 축소, 무마해진 고위직 대부분이 공교롭게도 파평 유시들입니다. 할 말이 없다. 이건 진짜 정말. 뭐, 다 너무 많이 나오네요. 네. 저 그 펀드 펀드 사기 뭐 펀드가 어쨌든 사고가 나는 거는 결국은 금감원이나 아니면 그 이거 이렇게 그 위탁 판매를 해준 은행들도 책임을 사실 안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다 같은 뭐 아주 우연히도 파평 윤씨들이 줄줄이 다 같이 엮여 있다고 하면 확실히 좀 뭔가 좀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네. 자, 이번 주 공직자장 썰 전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맛배기로 조금만 소개를 좀 해볼까요? 자, 그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이종필이라는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 전 대표가 해병대 멋쟁이 해병? 멋진 해병. 멋진 해병의 이제 단톡방에다가 글을 썼는데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명한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 2023년 5월 14일 날 3부 내일 체크하고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3부냐 뭐 별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좀 더 유심히 잡힐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내용 가지고 이제 뭐 여러 유튜버들이 또 뭐 그 조성욱 좋은 일과 막 엮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특히 저 유탐사 강진구 일당들이 막 좋은 일과 뭐 것처럼, 조성욱과 네. 뭐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네. 2023년 5월 14일 이 당시에 조성욱과 조은일은 3부 통화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그것도 믿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나무가 관계가 또 있다고 막 믿고 있어요. 처음에 조나무 네. 당연히 3부 통화권 하면 이제 조나무, 그 네. 조건 반사적으로 파블로프의 네. 개마냥 떠오르는 건 조나무인데 네. 여기서 이제 뉴탐사 강진국이 잘난 척하느라고 조나무가 아니야. 아니야. 조성욱이야. 강진국에서 아는 것처럼. 열린공감 TV 있을 때 제가 취재해서 준 거는 그렇죠. 읽었기 때문에 읽었기 예. 때문에 그때 그것만 업데이트가 안 된 건데 작년 5월 2023년 5월 당시에 3부 통화권의 주인은 바뀝니다. 조성욱 회장도 좋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김건희와 삼부토건에 대한 연계성을 이번 주 토요일 국제전 선전에서 알려주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윤석열의 검찰 사단에는 많은 인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의 의심스러운 사람이 제 레이더에 걸렸어요. 파평윤 씨예요? 또 설마? 아니요. 이번에는 김 씨인데요. 김 씨예요? 김영문이라고요. 전 관세청장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요.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의 대학교 법대, 서울법대 후배인데요. 제 제보자에 의하면은 서울법대 당시에 윤석열을 형형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동기가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윤대진. 윤대진. 아. 네. 윤대진이고 윤대진. 이 사람이 또 형형형 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윤우진. 윤우진이라고 전 용산세무서장 네. 윤대진의 형이죠. 그 사건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육류사업가 한 사람이 윤우진을 접대할 때 접대했다는 인물 6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김영문이가 윤대진과 대학교 동기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관세청 인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윤석열과 너무 친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제보자에 의해서 들린 얘기인데 이 사람이 김혜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아까 나왔던 네. 고모? 네. 김건희 고모? 네. 그래서 저희가 김혜섭 쪽을 계속 취재를 해왔던 겁니다. 김영문이 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가물가물하지만 쌍방울 뭐 사회이사 비슷한 이름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한번 이건 좀 제가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네. 윤희진을 형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그 관세청 수사 외압 사건으로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찰 중에 관부 한 명이 조병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조병로 있죠. 이 사람이 2021년에 인천경찰청 공안경찰단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당시 2021년에 인천 관세청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능한한 사람이에요. 최능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취재 중인 최 회장과 연계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 바로 있겠네요. 충남 보훈 출신이에요. 최 회장이 충남 회장. 보훈 출신이거든요. 그 네. 말레이시아가요? 네네. 진짜. 재밌는 거는요. 윤희근 경찰청장, 현 대한민국 경찰청장. 네, 이분도 근입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이 파평윤 씨의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구방리에 있는 미원중학교 출신이에요. 예. 그런데 윤곽근이가 똑같은 미원중학교 출신입니다. 같은 예,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윤곽근은 64년생, 윤희근은 68년생. 물론 약간 또. 뭐 연차는 있지만 같은 미원중학교, 같은 고향 동향 출신입니다. 같은 파평민씨. 왜 윤석열이가 이런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파평윤씨죠. 학연, 지연. 이제는 종춘일까지 하네. 네. 아, 검사 출신, 중암고 출신, 파평윤 씨, 부친 고향 출신, 대학교 등 마구잡이로 기용 중했습니다. 대부분 김충식의 수첩에 적혀있는 사람들 명단입니다. 그래서 용사는 김충식의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가지고 열린공화국에 떠들어도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수첩 속에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계 사람들 정치계가 아니고요. 재계, 네. 언론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쉬쉬쉬 하는 거예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자 돌림, 파평류 씨. 윤남근, 윤희근, 윤규근, 윤갑근. 야, 네. 다 윤, 다 근자. 예, 뭐 항열자를, 뭐 뒷자를 항열자로 쓰는 것도 좀 희한하긴 하지만 어쨌든. 도대체 왜 김충식이가 이들한테 어떤 형태를 어떠한 썰을 풀어서 접근을 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이들하고는 김충식하고는 공통분모가 없는데 접점이 없으니까 찾아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김충식의 아버지가 파평윤 씨 집안 집성촌에서 살았습니다. 아, 살았다고요? 네. 그렇지, 윤 씨가 아닌데도 살 수 있나 보네. 살고 있으면서 엄청난 파평윤 씨들과 인맥을 구축해 왔던 거예요. 있으니까. 네. 충분히 김충식 씨는 이걸 가지고 지연을, 현안을, 인맥들을 맺어갈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능력자는 능력자네. 충식이 형 진짜. 대단한. 이분 볼 때마다 한 사람의 경력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자야. 대단합니다. 윤석열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 네. 용사는, 윤석열은, 김건희는, 또 최은수는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김충식입니다. 저 사람이죠. 저 사람입니다. 우리 열린공화국TV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어떤 언론도 받아주지 않고 있는 김충식을 여러분들 세상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매주 하게 되는데 어딘가에서 만날 거라는 예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겹치기 출연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건이라고 보였던 것들이 모두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파평윤 씨, 이 윤 씨와 근으로 끝나는 네 명의 인물에 대한 것들이 한 수첩에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주 너무나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 이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더 우리는 지금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최근에 열린공화국TV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제보가 뭐냐면 윤석열로 이루어져 있는 학연, 지연, 현안들과 공통분모점들이 있어요. 그 공통분모점을 쭉 찾아가 보니까 과거 문재인 정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한 명 한 명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한때 민주진보 진영에서 약 9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던 사람, 이낙연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할 당시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낙연 관련돼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은 다
다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시 야당들로부터. 근데 이상하게 이낙연한테는 한마디도 말도 못해요.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까지도. 왜 그랬을까? 되게 궁금한 거죠. 그때 열린공감TV하고 김준 작가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이낙연을 깠다고 해서 열린공감TV 구독자가 5만 명이 빠지고요. 열린공감TV 이상한 곳이야. 그랬죠. 예,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윤석열이 막 검찰총장이 될 때에 우리가 윤석열을 깠잖아요. 그걸 가지고 열린공감TV 이상한 곳이야. 왜냐면 당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80-90%였거든요. 지금 그들만의 리그란 말이 있습니다. 그 그들만의 리그에 속해 있는 이너서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다음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 그 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력을 좀 더 확장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이낙연과 함께 있었던 세력 중에 일부가 최근 경기지사 캠프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김동연! 네. 그렇죠. 오. 아, 그 약간 아주 약간 이겼잖아요. 응원했는데 요새는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행보가. 윤석열을 통하는 학연, 지연, 혈연 인맥들은 유튜브계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 너무 많네. 제가 이제 팩트로 증거들을 찾아내면은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볼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 유튜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입니까? 네. 아 우리 계속 싸워야 되네요. 네. 아 1년 동안 힘들었는데. 저는 고립당하더라도 진영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